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엔테이, 수이쿤, 라이코와 반대로 된 산을 더욱더 깊숙이 들어갈게요. 일단 아이템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특수 공격 뱅그르 넣어놓고요. PP 회복. 아, 그러고 보니까 복숭 히레. 오랭 열매가 지금 많이 없네요. 그다음에 오랭 열매를 몇개더 가져오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오랭 열매를 꺼내고 던전 안, 아, 오랭 열매 다 꺼내야겠다. 오랭 열매를 많이 썼는지 하나도 없네요. 그다음에 여기 중간 지점에서는 저장 못하니까 7층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빵이 되게 큰 빵인데 철시드의 진화 포켓몬이 나왔네요. 얘는 뭐 다른 포켓몬에게 맡기기로 하고 트위쿤하고 엔테이하고 그다음에 라이코는 저를 잘안 도와주네요. 쟤는 자꾸 계속 층마다 바위 깨기를 쓰네요. 킬가르도다. 스위쿤이 잘 이겨내주겠죠? 강철 타입 포켓몬이라서 딜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엔테이가, 그렇죠? 강철 타입이라서 엔테이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스위쿤이랑 바꿔야지. 전설의 포켓몬을, 전설의 포켓몬이 있으니까 동료로 쓰는 편이 더 나을 거예요. 안 돼! 죽을 뻔했어요. 다음에 다음 층, 8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8층에서는 모래바람이 부네요. 저 에메랄드 스톤 먼저 죽고, 이건 멀리서 오는 공격을 피하게 해주는 건데, 저의 에메랄드 스톤이 다 없어져 버렸네요. 일단 밑에 에메랄드 스톤이 중요하니까 스위콘을 밀쳐내버리고 라이코가 자리를 바꿔. 안 돼! 오! 파리! 잘했어! 파리가 주웠네요. 그 에메랄드 스톤을. 그다음에 저는 9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기분 좋게 기분 좋게보다 운 좋게 그 에메랄드 스톤들이 빨리빨리 나오네요. 잠시만요. 제가 멀리서 여기 던지비를 때리겠습니다. 운대포로요. 라이코는 계속해서 라이코가 계속해서 야습에 맞아버리네요. 에메라 바꾸기 함정은 뱅글에 지금 껴져 있는 에메라가 다른 에메라로 바꾼답니다. 쓸모없는 에메라 스톤으로 바뀌어 버렸네요. 여기 안 부서져야 되는데. 부서져 버렸어. 할수 없네요. 그렇다면 일단 에메라 스톤 제가 쓸모 있는 게 뭐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연속 공격하는 거고 무장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격력 올려주는 것도 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공격을 더잘 회피하게 해주는데 이것도 그 에메랄드 스톤 뱅글에 끼겠습니다. 라이코에게 맡겨야지. 뒤에 파이리가 도와주네요. 그다음에 얘는 제가 피하도록 하고요. 마비를 걸었네요. 라이코가. 그럼 저는 진흙폭탄을 쓸게요. 옆에서. 오랭 열매를 줍고. 혼란에 안 빠져서 다행이네요. 내가 못 움직이는구나. 그 고스 때문에 그 제자리에 갇혀버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갈라 했는데 못 도망갔던 거였습니다. 또. 저 짜증나. 계속해서 벽을 부수고 다니니까 상대 포켓몬이. 위에 어떤 블랙홀 같은 게 있네요. 하늘에. 저게 다크매터인가? 일단 정상에 올라온 것 같이 보여요. 우리들은 꼭대기에 도착했어. 만약에 그 고대에 적힌 말들이 정말로 진실이라면 이곳은 희망의 문이어야만 해. 나는 문이 보이지 않아.
이곳은 우리들이 아직 여태까지 제일 높게 온 장소예요. 그 최소한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늘은 저희에게서부터 이제 멀진 않아요. 하지만 그 저 검은색 구름이 그것을 게이트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 검정색 물체 말이에요. 오 뭐야, 잉크 같은 게 떨어지네요. 아, 그림자들이 나오네. 내가 추측하던 바야. 그래서 이게 그 셀 수 없는 그림자들은 우리가 들은 셀 수 없는 그림자구나. 그래서 그림자들을 제거해 버렸고요. 어?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네. 무슨 빗줄기가 나오네요. 그 어두운 먹구름 안에서. 이게 뭐야? 생명의 나무인가? 무슨 게이트가 열렸어요? 저게 뭐지? 그림자들이 계속 떨어지네. 그 문을 막고 있나봐요, 못가게. 얘네들이 떨어져서 문이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이미 사라졌어. 하지만 1초 동안 분명 희망의 문같이 보였었어. 그래, 좋아. 그거일 거야. 그래서 희망의 문은 우리들을 세계를 연결하는 그 단 희망의 빗줄기 하나구나. 하지만 그 빛은 이 그림자들이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빛이 사라져 버렸어, 적들 뒤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들이 이 그림자같이 생긴 몬스터들을 다 이기면 되는 건가요? 빛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희망의 문은 우리들 앞에 나타날 거고. 오! 메가 팬텀으로 바꿔버렸네요? 우와! 오! 예! 메가 마기라스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제자리를 유지해라. 그들은 그냥 환상일 뿐이야. 우리들이 마주치는 그 셀 수 없는 그림자에게서 온 흩어져라 이 악한 그림자들아. 우리들은 희망의 문에 도달할 거라고. 앞으로 전진 돌진이라는데 싸우네요. 그림자 일단 마비를 걸 수 있을까요? 모래바람이 분해, 메가마기라스 때문에. 일단 상대 포켓몬을 잠들게 할 수 있는지 볼게요. 통하네? 이상하게? 깨어나버렸네요. 몇 마리의 포켓몬들은. 그럼 제가 마기라스를 상대해서 진흙폭탄을 써볼게요. 일단 마기라스가 제일 셀 것 같아서 마기라스를 먼저 공격해보겠습니다. 엔테이도 딜을 많이 주지 못하네요. 그리고 전설 포켓몬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포켓몬들이 한방이 아니네요. 오 뭐야, 한방이다 나는. 잠시만요. 그렇다면 입시트랑 교체를 해야겠어요. 라이코 곁에 있으면 되구나. 라이코가 여러가지 장거리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 스위크원이 혼란에 빠져버렸네요. 이거 상태가 안좋은데. 잠시만요. 스위콘이 쓰러진 안에 있다. 마비 써야겠어요, 상대방을. 지금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상대방에게 다 마비를 마비에서 풀려났네 바로. 결국에 쓰지 말아야겠어요. 효과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뭐야, 그림자들이 자신을 복제해내네요. 그럼 얘네들을 최대한 빨리 쓰러뜨려야 되는 거구나. 입시트가 쓰러져 버렸고요. 입시트를 다시 살릴게요. 제가 딜을 너무 많이 못 주네요, 그 메가마기라스에게. 결국에 이 게임에서 근데 메가지나도 있나 봅니다. 메가마기라스가 쓰러졌고요. 스위쿠는 곤란에 빠져가지고 쓰러져 버렸네. 일단 저 그림자 포켓몬들도 그 자기 주위를 공격하는 그런 기술이 있나봐요. 포켓몬을 여러 마리 한 번에 공격하는. 흡수도 있네.
자기들 체력을 회복하는 건가 봐요. 이제 그림자 한 마리가 남았고, 일단 파이리의 회복을, 파이리에게 오랭 열매를 먹여서 회복해 줄게요. 저는 대각선으로 물대포를 쓰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두 번 맞았고요. 에메랄스톤 때문에 마지막 그림자까지 죽어버렸네요. 이렇게 스위쿤이 비록 패배해버렸지만 그림자들이 사라졌습니다. 하하카, 우리들은 드디어 그들 모두를 이겨냈어. 다시 빗줄기가 나오네요. 빨리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와있는 동안 잠시만요. 희망의 문이다. 우리들은 지금 당장 그곳으로 들어가야만 해. 달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시간에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림자들이 또 막는데 아예 완전 못 가게 하려고 또 나오네요. 그림자들이 또 제자리 있는데 달려간다고 해도 이게 세상에 뭐지? 분노해가지고 그림자들이 제거해도 계속 나타나요. 희망의 문이 안 돼! 또 사라져버렸어요. 희망의 문이 사라졌어. 또 이겨야 되는 거야 설마? 하하, 힘들어하네요. 스위콘도 모두가 힘들어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와. 뒤에 이번에 숫자가 더 많아지네요. 뒤에서도 오고. 그들에게는 끝이 없어. 만약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런다면 우리들은 그들의 숫자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들의 힘이 떨어질 거야. 하악하악이라고 점점 더 다가오는데, 입시트, 나는 너에게 부탁을 해야만 해. 웨이브, 너 괜찮니? 나는 시도했어. 하지만 난 할 수가 없다고. 희망의 문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거지, 계속해서. 나는 포기하길 원하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라고? 나는, 너에게 이것을 맡겨도 되겠니? 그래서, 여태까지 그게 너의 계획이었어? 그래, 내가 해내겠어. 라이코 스위쿤, 나 준비됐어. 결국에는, 우리들이 이걸 함께 하자고 결정했으니까. 입시트 누나, 파이리, 웨이브, 나는 너희가 준비되길 바래. 때려버리네요. 입시트, 뭐 하는 거예요? 입시트 누나, 지금이 시간이란다. 세 명이서 갑자기 모든 힘을 써가지고 어떤 함성을 내뿜네요. 어서 가라고! 쳐버렸어요. 파이리하고 물장이를. 파이리랑 물장이, 자신들은 못 가도 자신들을 희생해가지고 파이리와 물장이를 문으로 보내나 봅니다. 결국에 입시트 누나하고 하지만 이것은 그림자들이 또 나타났네요. 가는 길을 막기 위해. 파이리, 웨이브, 지금이야. 어서 그 문을 통과하라고. 누나는 저희들이 뭘 하길 원한다고요? 우리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리들은 준비가 되었어. 우리들은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같이 떠날 수 있게 있도록 믿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고. 하지만 문이 사라지고 있네. 빨리 대화하지 말고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선택받은 자야. 너희들은 우리 세계를 구할 기회, 능력이 엄청나다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파이리하고 그 물장이가. 내가 스위쿤과 라이코가 이곳 공허의 땅에서 찾은 뒤에 우리들은 맹세를 했지. 우리들은 너희 두 명을 우리들의 전 세계로 돌려내야만 한다는 거 말이야. 너희 두 명은 우리들의 희망이라고. 여러분, 빨리 들어가지 좀.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희망의 문이 사라지고 있어. 이제 가라고, 이 바보들아. 웨이브, 끄덕이네요. 모두들 조금만 버텨주세요. 우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돌아올 거라고요. 우리들은 이곳을 여러분들 모두를 구해낼게요. 전 맹세해요. 이렇게 아주 문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문이 사라졌습니다.
파이리 웨이브, 우리들은 행성을 너의 소나기에 남기겠다. 우리들의 세상을 구해내줘.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네요. 결국에 저장을 하고요. 다음에 제가 저의 진짜 세계로 돌아가나 봅니다. 윽! 모든 게 아파. 돌에서 원상태로 돌아왔네요. 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지금? 깜짝깐만. 이것은 산 아니야? 그래, 맞아. 파이리와 나는. 파이리! 파이리도 원상태로 되돌아왔네요. 윽! 아야! 웨이브! 우리가 어디 있는 거지? 설명해주네요. 산에 말이야? 그래, 맞아. 우리들은 공허의 땅에서 돌아왔어. 이제 난 모든 게 기억이나, 웨이브. 우리들은 다른 포켓몬들 구해줘야 돼. 빛나는 물. 드디어 마른 걸 봤네요. 안 돼! 물은 모두 말라있어. 나는 입세코가 우리들을 위해 이곳에 그냥 남길 거라곤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랬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려낼 방법은 없는구나. 라이코, 스위쿤, 그리고 아켄 아저씨도 난 정말로 생각했어. 우리들이 악비아르는 빼먹었네. 뒤에 있는 우리들은 함께 공허의 땅을 빠져나가겠다고. 그런 곳은 상처 없이 가는 곳이 아니야. 우리들이 다 함께 떠날 방법이 없었다고. 마치 엔테이가 그 끝에 말했던 바야. 그는 이게 성공하지 못한 걸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때문에 그가 우리들에게 모든 걸 걸겠다고 결정한 거지. 그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것을 한 거야. 여태까지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차갑게 대한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나는 아마도 그들의 계획을 모르게 하려고 하여금 했던 게 아니었을까? 우리들은 엔테이하고 다른 포켓몬들에게 모든 걸 빚지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포기할 수 없어. 그들은 이 세계를 우리들의 소나기에 남겼다고. 파이리! 나도 알아. 네가 맞는 게 알다고. 네가 옳다는 걸 안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구해낸다고 약속한 거는 바로 나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이 세계가 종말하는 거를 막아야 돼. 처음으로선 나는 이 생각을 떨쳐야만 한다고. 하지만 왜 그들이 우리를 고른 걸까? 내 뜻은 넌 이해하겠어, 웨이브. 너는 진짜 인간이야, 결국에. 그리고 그 때문에 옛날 석판에 적혀 있었던 거지, 맞지? 이 재난을 이겨내고 싶은 걸 희망한다면 인간을 소환하세요. 내 생각에는 엔테이하고 다른 포켓몬들이 정말로 그것을 믿었고 그들의 믿음을 이 글에 놓은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왜 다른 포켓몬이 나를 의지할까? 나는 확실히 말하지 못하겠어. 하지만 그곳 아직도 파이리를 주위를 감싸고 있는 수수께끼가 아직도 있어. 마찬가지로 그 고대 언어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읽을 수 있었던 거 말이야. 그리고 그 스카프도 똑같아. 만약에 파이리가 정말로 그들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생각해 볼 때는 파이리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아. 알겠어. 그렇다면 나는 그냥 너와 이곳에 함께 있어서 기뻐. 이 시간은 생각하려고 생각한 게 시간 낭비야. 그리고 또한 그나저나 단지 엔테이와 그들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안긴 건 그들만이 아니라고. 우리들은 데데네를 잊을 수가 없어.
그렇죠. 대댄네가 그 그림자에 먹혀버렸어요. 걱정하지 마. 이곳에서 떠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대댄네와 길이 달라졌을 때, 대댄네가 떠났을 때 우리들이 그 반대로 된 산을 입치트 누나와 함께 등산하고 있었을 때 잠시만요. 그 입치트 누나, 그건 당신을 화나게 하지 않아요. 당신은 엔테이만큼 강하다고요. 그냥 모두 다 똑같아. 나의 힘은 그 전설의 포켓몬 삼총사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를 건드리진 않아. 정말로 이상하지? 이상한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 하지만 아마도 입치투 누나는 이미 이해했을 거야. 바로 엔테이가 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아마도 그녀는 그들이 우리들을 포기할 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엔테이하고 다른 포켓몬에 우리가 비친 게 아니야. 모두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했어. 파이리, 그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줬다고. 아켄 아저씨와 브이즐 아저씨, 그리고 입시트 누나도 모두들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들이 그들을 도울 차례라고. 우리들은 슬퍼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나의 파일이야. 웨이브, 어서 활기찬 마을로 돌아가도록 하자. 우리들은 전룡 대장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게 내가 생각하던 거야. 우리 두 명이 이 모든 것을 우리끼리 해낸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들 편이 아니고 우리들은 전룡 대장님에게 말하는 걸로 시작해야만 할 거야. 그렇다면 이 산에서 또 내려가도록 하자. 일단 현실 세계로 돌아왔네요. 다행히 일단 산에서 자신의 고향인 그 세레네 마을로 내려왔는데요. 뭐? 모두들이 사라졌어? 텅 비었네요. 막 유령 마을 같이.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그 많은 포켓몬들이 그냥 아니야. 그들은 모두 돌이 될 수가 없어. 아니면 그럴 수 있을까? 어서 웨이브, 우리들은 떠날 거야. 뭐라고? 봐봐. 나는 걱정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 진짜로 나는 죽을 만큼 무서워. 나는 나의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 그가 어디 있고 아니면 그가 괜찮은지 아는지 말이야. 나는 그 생각하는 걸로 내가 몸이 부들부들거려. 하지만 내가 가서 나의 할아버지를 지금 찾아내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지금 시작한 길을 계속해서 걷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난 그럴 수 없어. 난 지금 멈출 수 없다고. 파이리, 너, 나는 세레네 마을을 구해내는 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이 전 세계가 이제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우리들은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가자, 웨이브. 그 활기찬 마을로 어서 가자고. 파이리가 잘 참네요. 쇼크를. 모두가 괜찮을 거야. 나의 할아버지는 괜찮을 거라고. 그는 그래야만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저장을 하고요. 다음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활기찬 마을로 돌아와서 전룡 대장님을 볼 수 있겠죠?